네, 이번 시간부터는 텍스처 과정을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샘플로 제 모델링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품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ll 하이를 눌러갔고요. 전부 다 서브툴 하이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머리는 아직 스컵팅이 안된 상태고요. 자, 이와 같이 여자 슈퍼히어로 지금 만들었고요. 회사 테스트로 받아갖고 한 7일 정도 작업을 해갖고 리깅이랑 텍스처랑 마무리를 해갖고 이 작품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한테는 좀 뜻깊은 작품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텍스처 작업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먼저 아시다시피 UV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텍스처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전에 이 UV 마스터라는 플러그인이 ZBrush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툴이 있었냐면요. UV 맵에 요걸로 UV를 폈습니다. 요걸로 UV를 피면요, 정말 그냥 엉망으로 펴지고요.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동시켜서 텍스처 작업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텍스처 맵을 다른 데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게이 UV 마스터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이 UV 마스터라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아이고. 네. 옆에 도킹을 시키고요. UV 마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몸이 선택됐고요. 다시 올 로우로 다 내려놓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네, 다 내려갔고요. 자, UV를 먼저, 아, 죄송합니다. 텍스처 맵을 지금 보면요. UV 체크로 체크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UV가 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마야에서 지금 펴왔고요. 자, 펴져 있는데 보안이 지금 얼굴 UV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와 같이 ZBrush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UV 정보를 상하 거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할 때나 익스포트 할 때나 한 번씩 플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텍스처 위에 메뉴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플립 버티컬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플립이 요 버튼을 눌러주셔갖고 익스포트 할 때도 요거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해주셔야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 텍스처로 해왔고요. 일단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UV 마스터를 사용해서 UV를 펴볼 텐데요. 자, 먼저 Work on Clone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갖고, 자, 눌러보면요, 이와 같이 흰색으로 바뀌고요. 자, 메쉬가 새로 생긴 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UV를 핀 다음에 Copy UVs를 하셔갖고 Paste UV를 전에 있던 메쉬에다 옮기게 되는 게 바로 이 UV 마스터의 기능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이란 버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펴진 UV가 보입니다. 헌데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잘려버리고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UV가 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언플래튼을 눌러주셔갖고 돌아오시고요. 자, 컨트롤을, UV 마스터를 컨트롤만 잘하면은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UV가 펴지거든요. 먼저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자, Enable Control Painting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그 전에 먼저 여기 Check Seams 라는 버튼 눌러주시면요. 아까 Unable 했고요. 그 다음에 Flatten을 했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책심이 왜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텍스처 메뉴에서 이 텍스처 온을 꺼주셔야 될 그 책심이 보이거든요. 자, 이 심스라는 게 아까 보였던 대로 플랫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려진 경계선을 표시하는 게 Check Seams 버튼이었습니다. 다시 Unflatten으로 돌아가서요. 이 경계선이 있을 경우에 텍스처 작업을 하시면은 경계선에 미세하게나마 그 경계선이 아무리 텍스처 작업을 잘하셔도 경계선이 남게 되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심들은 안쪽에 숨겨두시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는 쪽에다 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거를 컨트롤 하는 게 바로 Enable Control Painting 이라는 옵션인데요. 자, Protect로 누르시면요. 이와 같이 빨간색이 칠해집니다. 즉,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은 쓰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굴에는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굴에는 쓰임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얼굴에다 이렇게 칠해보고요. 그 다음에 Attract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파란색으로 칠하실 수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씀이 생기는 부분을 이와 같이 지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등이나 아니면은 이런 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씀이 생겨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칠해놓은 다음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Unwrap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Check Seams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요. 자, 씀들이 전과 틀리게 형성이 된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Flatten 버튼을 눌러주셨고요. 요번에 보니까 얼굴이 붙어있게 되겠고요. 좀 더 원하는 방식으로 UV가 펴졌습니다. 다시 Unflatten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일일이 그려서 씀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간단하게 Attract from Ambient Occlusion 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 AO, Ambient Occlusion 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림자 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Attract, 파란색 부분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림자가 지는 부위를 최우선으로 해서 씀을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Unwrap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Unwrap을 눌러보면요, 그림자가 졌던 부분에 이런데 했는데 여기는 잘 안됐네요. 그죠? 이쪽에 되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방금 Attract from Ambient Occlusion 이라는 기능이었는데요. Unwrap을 눌러갔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atten을 눌러보면요. 이와 같이 전과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복잡한 모음 같은 형태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지만 간단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Attract from Ambient Occlusion 이라는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보시면요, Density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Density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전에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게, 자, 먼저 Unwrap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톤으로 편 다음에 시프트 S를 눌러갖고요 카피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잔상이 남죠. 지브러시에서 잔상 남기는 방법은 시프트 S입니다. 시프트 S로 이같이 잔상을 남기고요. 다시 언플랫톤으로 돌아온 다음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덴시티라는 곳은 덴시티라는 버튼은요 지금 원하는 부위의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시티를 여기 나누기 4나 곱하기 4 요 버튼으로 누르시고요 칠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지금 마이너스 4를 눌렀죠. 죄송합니다. 나누기 4를 누른 다음에 요 버튼이었죠. 언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은 자,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요곳에 지금 밀도가 달라진 것을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나누기 버튼으로 했더니 이와 같이 더 밀집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언플랫톤으로 가고요. 이번에는 덴시티 누르고 반대로 곱하기 4 버튼을 누른다며 먼저 여기를 지워야 되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자, 덴시티 1로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색칠하시면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1 값은 지워지는 거예요. 자, 지운 다음에 곱하기 4를 눌러보시고 색칠하시면 요번에는 초록색이 지금 7이 되고 있죠. 초록색으로 이와 같이 7을 해주고요. 다시 언랩으로 가보았고요. 플랫톤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곱하기 버튼은요 이 부위를 좀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원하진 않지만 머리가 잘려갔고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에 얼굴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집중해서 칠해 놓으면요 텍스처 작업할 때 좀 더 고퀄리티의 텍스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덴시티를 사용해서 얼굴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텍스처 작업할 때는 훨씬 좋겠습니다. 자, 다시 언플랫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상을 지우고 싶으시면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UV를 폈습니다. 자, 그리고요 카피 UV를 누르신 다음에요 다시 돌아가셔서 페이스트 UV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공이 된 것 같네요. 자, 여기서 New from UV 체크를 한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정과 틀린 UV, 언랩 UV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UV가 펴졌기 때문에 텍스처 작업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